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사선 모양으로 발달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도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은 10에서 50, 울릉도와 독도는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4도, 포항이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폭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